새옥동 선생님입니다. 제가 레슨을 하면서 제 회원님들로부터 상당히 많은 아이디어를 얻거든요. 그런데 미스샷을 보면 가장 첫 번째, 그러니까 이제 초보 골퍼일수록 탑핑이나 뒷땅을 많이 칩니다. 그리고 초중급으로 넘어갈 때는 공이 우측으로 가거나 좌측으로 가거나 이제 이런 실수를 많이 하죠. 왜냐면 일단 골프는 대체적으로 타겟 쪽으로 보내야 되니까. 그러면 우리가 나는 중급이야 라고 할 수는 있지만 여러분 필드에서 여러분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칠 때마다 정타를 치는데 오른쪽으로 가고 왼쪽으로 가는 걸 고민하세요? 아니면 아 뒷땅 났어, 아 탑핑 났어, 아 쉐이크 났어, 이거에 대해서 고민을 하세요. 두 번째죠. 실제로 여러분들이 샷을 할 때 보면 정타를 못 치는 건 뒷땅, 탑핑 또는 뭐 쉐이크 채 앞으로 나가고 이런 문제가 많다는 겁니다. 그걸 좀 제가 해결해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셋업이라는 거를 배울 때, 특히 어드레스라는 걸 배울 때 뭐 스탠스라는 것도 배우고, 그렇죠? 그다음에 뭐 우리가 그립이라는 것도 배우고, 그다음 파스처라는 것도 배우고, 뭐 볼 포지션도 배우고, 뭐 여러 가지 배운단 말이에요. 근데 그중에서 옥 선생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파스처입니다. 파스처는 여러분들이 어드레스를 딱 했을 때 만들어지는 이 등각도를 출발로 해서 무릎 전체적인 각도를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항상 여기서 딱 어드레스를 하세요. 그러면 뭐 팔을 늘어뜨리세요 이렇게 잡는 건 있어요. 근데 이건 선생님들이 그냥 시키는 걸 하는 거지 여러분에게 맞는지 안 맞는지는 절대로 몰라요. 그나마 어릴 적에 깨구리도 좀 잡고 뭐 돌아다니면서 뭐 개울에서 물고기도 잡고 한 분들은 여기에서 공이 있으면 내가 이렇게 뻘떡 서 있어도 손을 이렇게 늘어뜨리면서 공을 맞힐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이 오히려 훨씬 많아요. 여기에서 내가 이 작대기를 가지고 칠 때 막 어우 뒷땅 치고 이런 분들이 훨씬 많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를 보면 딱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은 어드레스를 강요받아 왔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어드레스를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공을 보고 있으면 이 공은 무조건 잘 맞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는 골프 스윙에 있어서의 눈은 요 내 머리에 달린 눈이 아니에요. 스윙을 정확하게 다니게 하려면 자 어깨선을 이렇게 보잖아요. 어깨선을 보면 어깨선과 연장이 되는 이 지금 마이크가 달려있는 이 위치, 이 위치가 흉골인데 이 우리 갈비뼈를 딱 가운데에서 지탱하고 있는 게 흉골이거든요. 가운데. 근데 흉골은 아래쪽도 흉골이고 위쪽도 흉골인데 이 팔과 연결되는 어깨선에 연결되는 이 위치의 흉골이 여러분 골프 스윙에 있어서 눈이라는 겁니다. 눈. 그래서 실제로 어드레스 할 때는 이 흉골이 공을 본다고 생각할 정도로 숙여줘야 이 팔이 돌아다닐 때 그 위치를 똑같이 다닐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까지 얘기하냐면 이렇게 똑바로 서서 공을 쳐다볼 바에는 차라리 흉골을 맞춰놓고 이렇게 하고 쳐라.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어떤 뜻이냐. 딱 선 상태에서 머리만 봐요. 그러면 칠 때 헛스윙을 하거나 탑핑을 쳐요. 그런데 여기에서 딱 놓고 흉골을 공에 맞춰놨어요. 그런데 여기서 쳐버리면 이렇게 공에 맞는 거예요. 즉 무슨 얘기냐면 결국에 스윙을 하는 부위는 어깨와 팔이고 그 선상에서 맞는 위치가 세팅이 돼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어드레스를 배울 때 그냥 팔 늘어뜨려 놓으세요 했는데 팔은 늘어뜨려 줬어. 늘어뜨려 줬는데 가슴이 이렇게 팍 서 있잖아요. 그리고 오리궁뎅이. 또 오리궁뎅이 심하게 만들면 또 어깨가 또 서요. 그리고 가슴도 쓰고. 그러면 이런 분들은 공을 절대 맞추기 어려워요. 거의 탑핑 때문에 고생한다는 겁니다. 또 반대로 여기에서 흉골 보세요 했는데 이렇게 숙이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훨씬 더 공보다 아래쪽으로 들어가죠. 그러니까 뒷땅이 많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지금 물론 뭐 공 잘 맞히는 분들이야 그런 거 고민할 필요 없지만 지금 내가 공 자체가 임팩트가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됐다 안 됐다 됐다 안 됐다. 그런 분들은 내 가슴뼈 중에서도 위쪽 가슴뼈 어깨랑 딱 봤을 때 아, 이 부위구나 이 부위 눌러서 조금 아프게 해놓고 거기가 공을 본다라는 생각이면 여러분이 평소에 하는 것보다 좀 더 숙인 느낌이 들 거예요. 그 상태에서 스윙을 해주면 왼쪽 오른쪽으로 가는 건 그 다음 문제지만 정타를 치는데 문제가 없다는 걸 명심하십시오. 셋업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옥 선생은
이 흉골의 위치입니다. 흉골의 위치. 그래서 골프 스윙을 할 때 눈은 여러분의 눈이 아니라 이 가슴에 달린 눈을 정확하게 공에다가 맞춰놔야 여러분들은 큰 실수 없이 일단 정타를 칠 수 있는 거고, 그다음 뭐 스윙 궤도네 아니면 오른쪽으로 가네 왼쪽으로 가네 그 손 바꾸는 건 이 별도의 문제지만 일단 뭔가 공이 맞아야지 교정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가슴의 눈, 가슴의 흉골을 맞춰놓고 이렇게 들다 하더라도 이렇게 안 할 거 아니에요. 보고 눈으로는 보고 있지만 실제는 흉골이 공을 보고 있느냐 체크 다니면 정타를 못 칠 수가 없습니다. 저 믿고 해보세요. 뭐 스윙은 여러분 마음대로 하시고 이 흉골만 공에 맞추는 아주 완벽한 셋업을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큰 선물 드린 겁니다. 세곡동 옥선생이었습니다. 골프용품은 옥스윙몰에서 좋아요, 구독은 덤!